안녕하세요. 제주수산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이고요. 화로 위판장에는 오늘 딱돔이 나왔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싱싱한 녀석들이고요. 금풍생이라고도 하죠.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주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제주산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또 싱싱한 장어 뻘낙지 나왔습니다. 소낙지, 중소낙지, 중낙, 등대낙지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중소낙지입니다. 보시는 낙지는 이제 소낙지 사이즈인데요. 소낙지 사이즈도 아주 많이 나갑니다. 다리가 아주 길어서요. 받아보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낙지 사이즈로 연포탕을 한번 끓여봤는데요. 중낙지도 연포탕 끓이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화요일 돌문어입니다. 1kg에 올라가는 무게이시고요.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제주용으로 찾는 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리 있는지 확인을 꼼꼼히 해서 보내드리고요. 한 마리씩 삶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삶은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가리비입니다. 키로에 30개 내외로 올라가는 가리비이고요. 이제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는 가족 파티 모임 있으실 때, 나오실 때 아주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완도산 전복입니다. 1kg에 5, 6미, 6, 7미 올라가는 아주 큰 사이즈의 전복부터 작은 사이즈의 전복까지 있습니다. 낙지랑 전복 합해송 가능하시고요. 택배비는 한 번만 내시면 되시고 택배비 포함 가격이시니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물용은 5, 6미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가 많이 나가고요. 아이들과 함께 드시기에는 90미 사이즈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세요. 네, 오늘 화로 위판장 상황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활 알주꾸미 나왔습니다. 쭈꾸미의 알 비율은 한40% 되고요. 이건 선어, 갑오징어 나왔고요. 싱싱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웅어 역시 나왔습니다. 웅어도 오늘 나온 거라 싱싱합니다. 화랑 꽃게입니다. 1kg에 3마리에서 4마리 올라가는 화랑 꽃게이고요. 지금이 가장 알이랑 살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 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드셔야 하시고요. 키로 대비 많이 큰 사이즈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 아니세요. 간장게장도 괜찮고 찜으로도 괜찮고 아니면 꽃게탕으로도 괜찮으신데 저는 간장게장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알과 살이 많으세요. 네, 참소라입니다. 참소라 가격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참소라를 찾으시더라고요. 해서 좋은 가격에 참소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